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신라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보통 이제 돈 주고 받는 정보들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서 신라젠 보고 왔습니다. 남기시면 되시고 저희가 또 추가로 체험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볼게요. 신라젠은 어디서부터 찍었더라? 뭐, 찍은 지 이제 며칠 됐죠? 며칠 됐는데, 저는 이 신라젠을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라면,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에 차라리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할것 같다라고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주식은 대응이 뭐 절반 아니겠습니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파락을 하더라고요. 시가가 딱 12,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진짜. 일단 내가 말한 대로 12,000원까지 왔으니까, 아씨, 진짜 왔네? 이러는데, 오늘 저 사실 장이 좀 반등을 줄것 같긴 했어요. 근데 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주식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 SDI랑 에코프로 이슈가 나오면서 2차전지 애들이 쫙 끌고 갔단 말이죠. 근데 중소형주, 테마주, 바이오는 바이오, 막 게임주 이런 데서는 외국인은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아씨, 12,000원 깨졌네.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장중에 할일 하고 저도 종목들도 보고 있다가 제가 이거 이그 그거 그거 알림을 해놨거든요. 이 여기 11,200원 깨면은 알림이 오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있는데 뭐 알림 올 것도 없고 왜냐면 전뭐 우리 뭐 VIP 종목 보고 또 있으면서. 근데 알림이 오고 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에 징 오는 거여서 아이고 진짜 오네 해가지고 아싸리 이렇게 된 진짜 정말 솔직하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싸리 이렇게 된거 그냥 11,000원 깨가지고 여기서 차라리 투매 한번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진짜 난 단기로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11,000원 깬 다음에 그 밑에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차라리 단기 반등 노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11,000원은 깨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신라젠은 어느 구간이다? 어떤 구간이다? 단기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신라젠 사신 분들 있죠? 야, 신라젠 거래 재개됐대. 야, 역사의 그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신라젠이 상장을 다시 했대. 야, 이거는 예전에 한따까리 했던 종목이니까 나도 이거를 참지 않을 수 없다. 나 이거 못 참는다. 나도 한번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 어딘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어딘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떤 구간이에요? 이제 슬슬 어떤 구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고가 대비해서 한 30%, 35% 정도에서는 웬만해서는 통계적으로 반등을 한 번씩 줍니다.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저가가 또 11,050원이어가지고, 만약에 저가가 11,000원 딱 찍었으면 제가 오늘 어깨에 힘 딱, 하고, 목소리 한 번, 마이크 한번 빵 치고,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어쨌든, 뭐 반등도 사실, 뭐, 샀다 해도 반등 뭐 얼마 준 거예요? 5%? 사실 뭐이 정도 단기 반등은 꿀이긴 하죠. 꿀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는 가격 특정 저점에 팍 찍고 뭐 올라간다. 예? 최저점을 잡는다. 그런 욕심 버리십시오. 예, 그런 욕심이 결국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 하에 허브경제TV 정원철 대표가 신라젠은 12,000원하고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영상을 보고 진짜 그래? 매수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술을 더 꿔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살것 같아? 그럼 나는 좀더 밑에서 기다려봐야지. 약간 요런 약사 발언도 있어야 돼요. 주식은 좀 얕게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은 제가 신라된 영상을 처음 찍어드리면서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위에서 각층 위 신라젠
전설의 포켓몬일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셔라니까 실제로 꽤 있더라고요.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신라젠에 비중을 태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라젠에 비중을 태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언제 해야 되냐면요. 신고가 각오해야 됩니다. 신고가 각오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라젠 저 위에 매수를 해놓고 있는데 매수를 했어.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럼 평당가가 대략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 샀어요. 투자금에 50% 샀어. 그럼 평당가 여기 아닙니까? 대충? 그죠? 근데 여기까지 안 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린 사람은 여기서 물타기 해서 이 정도면 수익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반등을 준다 해도 내 평당가까지 안 오면은 비중은 비중대로 들어가고 손실 금액 자체는 커졌는데 매수가에는 안 와.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는 어쨌든 고가 여기예요. 이 위로 간다라는 액션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얘네들의 액션이 아직 안 나왔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통계상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우리가 액션을 못 봤기 때문에 저 위에 과거에 전설의 신라젠 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예.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 어떻게 된다? 모르는 거다. 예. 그래서 확실한 건 액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설의 신라젠 시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전설의 신라젠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더 비중을 추가하지 마셔라. 그리고 기존에 최근에 나도 단타 한번 쳐볼까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뭐 해봐도 된다. 추가 매수 대신에 반등 시 내가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예, 무조건 해야 되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아 그래도 이게 주식이란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내가 야 여기서 13,000원에서 2,000원이 더 빠진다고? 처음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야 씨 장난하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옵니다. 기다리면 와요 주식은. 못 기다리고 나 빼고 올라갈까봐 이제 막 추격 매수를 하는데 내 눈에 들어와 있고 나 빼고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매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요일 장 전에 오늘은 이 뉴스와 이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주는 뭐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한글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서 신라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